자, 이제는 2차 형식의 응용으로 진짜로 이게 이제 어떤 그 다변사함수의 극값을 구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는 A가 N차 행렬이에요. 아까는 2차 행렬이었죠. 여기서는 N차 행렬이에요. 이 N차 행렬, 이것이 이제 이 행렬 A가 대칭 행렬일 때 2차 형식이 모든 논제로 X, 벡터 X에 대해서 Q 오브 X가 0보다 크면 이걸 우리는 양의 정보,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그래요. 모두가 0보다 크면. 그리고 Q 오브 X가 0보다 작으면 음의 정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X에 대해서는 0보다 크고 또 어떤 X에 대해서는 0보다 작은. 이렇게 어떤 때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이런 걸 인데피니트,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데피니트, 부정부호라 그래요.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네거티브, 하나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다. 데피니트 하지 않다. 그래서 인데피니트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은 항상 양수예요. X가 뭐가 들어간데 양수죠. 이게 전체가. 그렇죠? 이 논제로 벡터를 곱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언제나 음수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X제곱, Y제곱은 논제로 벡터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0보다 크거든. 거기다가 음수를 곱해줬으니까 네가티브가 되죠. 그건 음의 정보예요. 이런 경우 한쪽은 포지티브고 한쪽은 네거티브인 경우는 어떤 때는 양이고 어떤 때는 음이니까 이건가 부정부호죠. 자, 어쨌든 그 예를 들어줬습니다. 이게 그럼 N차 때는 봤고 그럼 3차 때 3차, A가 3차 행렬일 때 Q 오브 X가 대칭 행렬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2차 형식이라고 하면 이 P를 A를 직교 대각하는 직교 행렬이라고 할 때 치환 x equal px 프라임에 의하여 q 오브 x 프라임은 다음과 같이 크로싱 텀이 하나도 없는 고유값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게 3차원에서의 추정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아까 2변수가 있을 때는 g equal 2변수가 되니까 3차원 그래프가 됐죠. 지금 3변수가 되면 벌써 g equal x1, x2, x3가 돼서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n차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같은 식으로 똑같이 고유값을 주고 고유값들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들을 가지고 직교행렬을 만들 수 있죠. 이게 대칭행렬이니까 직교대각 가능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치환을 해줘봐요. 치환해주면 똑같이 P 트랜스포즈 AP가 돼서 D가 돼서 크로싱 텀이 다 없어져 버리죠. 다음과 같이 딱 이렇게 되잖아요. 2차 때 됐고 3차 때도 되죠. 저게 N차 때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미 N차 행렬에 대해서도 치환만 직교 대각화 시켜서 치환하면 그 P에 의해서 크로싱 텀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값들만으로 이렇게 표현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가 스트릭트리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이것들은 다 제곱이기 때문에 이 람다1, 람다2, 람다3에 디펜드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고유값들이 다 포지티브면 언제나 양의 정보죠. 고유값들이 모두 음수면 그러면 Q of X 프라임은 언제나 네가티브죠. 어떤 고유값은 포지티브고 어떤 고유값은 네가티브면 그러면 뭐야? 부정부호죠. 인데피니트죠. 커졌다.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따라서, A가 대칭행렬이면, A의 2차 형식은, A의 고유값들이 모두 양이면, 양의 정보. 고유값들이 모두 음이면, 음의 정보. 양의 고유값과 음의 고유값 모두 가지면, 부정부호이다. 자, 그러면, 이런 2차 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양의 정보임을 보이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죠? 대칭행렬을. 그쵸? 이걸 X-transpose, 이거를 x 트랜스포즈 ax로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요것이 4는 2배의 2, 요거는 4는 2배의 2,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요 2가 바로 여기 오고, 2가 바로 여기 온 거예요. 그 대칭이고. 오케이. 자, 그럼 이거의 고유값과 하면 2, 6, 9네. 따라서, 고유값들이 다 포지티브니까 양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양의 정보냐, 음의 정보냐, 뭐 부정보냐 하는 건 행렬의 고유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부정보임을 보여라. 그럼 마찬가지로 행렬을 구해서 고유값을 구해보니까 네가티브도 있고 포지티브 섞여 있으니까 이건 부정보죠.
위의 정리가 RNA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2차원일 때, 또 3차원일 때 성립했던 게 N차원에서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2차 형식 큐브X의 행렬 A의 각 고유값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0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이런 게 이 0까지 포함해서 non negative인 경우에는 양의 준정보, non positive인 경우에는 non negative semi definit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mi definite는 여기 equality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0도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 이건 나중에 이게 이제 시스템 산업공학과에서 쓰는 그런 큐잉 시열이라든지 대기 행렬 할 때 쓰이는 게 이 데피니트 매트릭스, 포지티브 데피니트, 세미티브 데피니트,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공대에서 응용되는 부분의 시작이에요. 여기 산업공학 학생 있나? 그래요. 어쨌든 Q of X의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 A의 디터미넌트는 PD 인버스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고, 이것은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에 의해서 D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죠? 그렇죠? 근데 D가 뭐야? 대각선 행렬이죠. 대각선 행렬의 성분이 뭐야? 다 고유값이죠. 고유값들 곱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럼 이 값이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 하는 건 다 이거에 달려있죠. 그렇죠? 이 모든 값이 다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 얘기할 수 있는 준걸 생각해낼 수 있었어. 생각해봐요. 이 첫 번째 거, 하나만이 포지티브, 하나가 포지티브고, 두 개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고, 세 개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고, 네 개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고, 다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각각이 다 포지티브라는 소리죠? 하나 했을 때는 포지티브였는데, 두 개를 곱했더니, 아니, 하나 했을 때 네가티브였다가, 두 개를 곱했더니, 포지티브가 됐다가, 세 개 됐더니, 네가티브였다가, 네 개 됐더니, 포지티브 됐다가, 해서 쭉 갔다는 소리는, 전부가 다, 네가티브란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네가티브여도 전체는 포지티브일 수 있죠. 그렇죠. 전체가 다 포지티브여도 포지티브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니, 네가티브 데피니트니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델타. 델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요 식이 바로 이 행렬 디터미넌트고, 그 얘기는 남다투의 아이겐 밸류 이걸로 바꿔 줄 수 있다 이런 소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둘 다 포지티브라 그래서 2차일 경우에 디터미넌트가 포지티브라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의 정보일 수 있다는 소리죠. A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람다와 하나 곱했을 때는 네가티브고, 두 개 곱했을 때는 포지티브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고, 0보다 작으면 부정보죠.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가티브 섞여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람다1, 람다2 곱한 게 둘 다 0이고 각각이 0이고 0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크고, 이거는 람다1은 0보다 작고 람다1, 람다2는 곱한 게 0보다 큰 이런 시츄에이션이 생긴 경우란 말이에요. 음의 정보. 둘 다 음인 경우에요. 자, 그거에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실제로 이 트레이스에 대해 요 A가 만약 0보다 작으면 람다1과 람다2는 모두 음수이므로 A의 음의 정보인데, 이 경우는 디터미넌트 람다1, 람다2가 0보다 작으므로 람다1과 람다2는 서로 다른 부호를 이거 0이 작은 경우나,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0보다 큰데 같은 부호를 갖는 경우, 요 경우에서 같은 경우에 A와 B가 같은 부호를 갖는 경우, 둘 다 포지티브냐 둘 다 네가티브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람다1과 람다2 A와 C가 모두 같은 부호를 갖는다 이 말이죠. 이게 재밌잖아요. A 그
람다 1, 람다 2, A하고 C 이 네 개가 다 같은 부호를 갖는다는 거예요. 고유값 람다 1, 람다 2가 같은 부호를 가지면 A하고 C도 같은 부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기만 하면 그러면 C도 0보다 작아서 곱은 포지티브여도 네가티브 데피니트가 된다는 그 얘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걸 다 설명하자면 아니까. 자, 이런 경우를 줍시다. 이런 경우가 주면 2차 형식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양의 정보인지 음의 정보인지는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그것이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아이겐밸류의 부호만 필요한 것이니까 아이겐밸류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디터미넌트만 구해도 아이겐밸류들의 겁이 되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디터미넌트 하나만 갖고는 부호를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고 네가티브만 끝나니까 그건 두 정보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포지티브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포지티브냐 둘 다 네가티브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A값이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람다1 람다2 A하고 C는 만약 람다1 람다2가 둘이 같은 부호면 트레이스 즉 람다1 람다2 더한 거하고 A하고 C 더한 게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이유의 근거에서 그렇다고 한 거예요. 즉, 디터미넌트는 0보다 크고 A도 0보다 크므로 이것은 양의 정보고 이 경우는 디터미넌트가 0보다 작으므로 이건 부정보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게 이건 마이너예요. 이게 1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2차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 3차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 4차 전체 행렬의 디터미넌트 이게 전부 다 성립하면 또는 쭉 가서 델타 N까지 이것까지가 전부 만약에 여기서 요 부분행 요걸 이제 요걸 마이너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라 그러는데 선행 주 소행렬식이라 그래요. 요거의 디터미넌트 요거의 디터미넌트 요거의 디터미넌트 따따따 가는 거. 이게 재밌는 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그러면 0보다 크면 다. 그러면 이 고유값들이 전부 다 포지티브예요. 근데 이 그리고 부호가 계속 이거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은 0보다 크고 작고 크고 즉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언제나 음의 정보가 돼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렬하고 뭐하고 닮음이냐면 이거하고 닮음이기 때문에 람다1 따따따 람다 n하고 닮음이기 때문에 이게 대칭 행렬이것과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의 소행형식 구하는 것이 이 행렬의 소행렬식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게 고유값들이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두 개 간 건 플러스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간다는 소리는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요. 그 관계가 그 의미가 이 소행렬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 2차 때는 위에 증명을 해준 것이고 N차 때는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은 그걸 스킵해 증명은 여기서 빼놨습니다. 여러분 단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음에 2차 형식의 음이 이게 음의 정보인 걸 보여봅시다. 음의 정보인 걸 보여봅시다. 이거 여기 이게 틀렸다. 이게 양의 정보다. 왜냐하면 이게 2가 포지티브고 이게 4 마이너스 1로 3이 포지티브고 전체는 1로 포지티브다. 다 무슨 건 양의 정보입니다. 자 위에 정의한 양의 정보 등 성질이 극대극소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Rn이 두 번 편미분 가능한 실변수 함수라고 생각하면 f of a는 극대값 또는 f of a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되려면 이 값이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어야 되고 그러면 1개 편도 함수에서 1개 편도 함수는 a에서 모두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 아니 충분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임계점을 구하고 그 다음 거기서 2개 편도 함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이렇게 2개 도함수들로 행렬을 쭉 만들어서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는 이런 헤시안 행렬이에요. 이걸 생각한 게 헤시안이에요. 2차 때는 이렇게 이 헤시안이 이제 N차로 갔을 때 확장됐을 때 설명하는 게 바로 요게 요 H가 바로 헤시안 행렬이에요. 이렇게 얻어진 그럴 때 요 Q가 양의 정보라 그러는 것은 0의 정보이기만 하면 요 2차 형식 요 2차 형식이 양의 정보이면 극대값은 바로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건 2개라고 써도 돼요. 이게는
연속인 이게 편도함수만 가지면 돼요. 고쳤어, 이거는. 자. 양의 정보이면 바로 f of a가 극소값이고, 음의 정보이면 이 f of a 값이 바로 극대값이 되고, 이게 음이된 소리는 이게 이렇게 된 소리거든요. 극대가 존재하게 돼요. 양의 정보는 모양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상화가 된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내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쭉 가니까 여기에 미니멈 값, 최소 값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또는 이렇게 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죠. 어쨌든 요 때는 요걸 안장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의 정보, 음의 정보면 바로 극대극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극대극소가 심플하게 딱 한 군데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값이 어디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라고요. 크리티컬 포인트, 인계점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N개가 있는데 N개의 변수가 있는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공장을 매니지 한다고 하면은, 또는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비용을 적게 하려고 한다면, 인풋을 다 집어넣고서는 그거에 대한 함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하나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언제 비용이 제일 코스트가 적게 들겠냐. 고 생각한다면, 그 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죠? 그게 운이 좋게, 음의 정보면, 또는 양의 정보면, 바로 극대극소가 심플하게 한 군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쪽은 이쪽이 하나 올라가면 이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소요가, 비용이 이제, 비용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서로가 이렇게 안장점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타협이 필요한 거지. 그 정책적인 것이. 어쨌든 이런 식이 주어지면 이거의 극값을 구해라 그러면 먼저 극값, 이거 2차 형식이잖아요. 2차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힘들게 생각할 게 없어요. 2차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로부터 해시자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1계도 함수, 2계도 함수들을 다 구한 다음에 2계도 함수들도 해시자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 해시자 행렬에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이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를 확인해서 이게 부호가 네가티브 포지티브로 바뀌니까 이 경우에 이게 음의 정보인 걸 확인하니까 음의 정보면 바로 요 임계점 요 2, 3을 그 식에다가 요 대입한 것이 바로 극대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답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것들이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변수가 3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1계도 함수들을 구하고 2계도 함수들을 다 구하죠. 2계도 함수를 구해서 3차 행렬을 만들게 되죠. 이 3차 행렬의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 요 디터미넌트가 뭔가 포지티브다. 요 디터미넌트 포지티브다. 요 디터미넌트 포지티브다. 따라서 다 포지티브다. 따라서 이것은 양의 정보다. 양의 정보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극소값을 갖는다. 최소값.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은 어디서 갖느냐?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갖는다. 요거 이퀄 0이 되게 하는 1차 도함수들이 모두 0이 되게 하는 요 값에서 갖는다. 그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 마이너스 3이 바로 극소 값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인계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때는 극소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안장점을 갖게 되겠죠. 이 정도. 이 경우에는 이게 부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계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극소 값을 갖는지. 그럼 극소값이 여러 개 있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극대값들이 있으면 그것의 최대값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생각한 게 오토 헤세예요. 헤세는 케니스버그대에서 자코비한테 수학을 배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하이드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미넨 대학교 교수로 스카우트 때 갔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게 이 대칭 행렬에서의 해시한 행렬 연구로 2차 형식 연구를 리드했던 분입니다. 그에 관련된 주소는 여기에 있어요. 연습 문제로서는 이 2차 형식에 대응하는 대칭 행렬을 구해라. 양의 정보인지 음의 정보인지 부의 정보인지 부정보인지 결정하라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고 A가 양의 정보면 A제곱도 양의 정보고 A인벌스도 양의 정보예요. 왜 그럴까? A의 고유값이 다 포지티브면 A의 제곱의 고유값이 다 포지티브가 되죠. 그치? 그리고 A 인버스의 고유값도 다 포지티브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고유값이 다 퍼지트로면 그러면 양의 정보지 뭐. 뭐 그런 식으로 인계점을 구하라. 그러면 x에 대한 도함수, y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서 각각 equal 0 놓고선 솔빙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저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이변사함수에서의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려면은 여기를 배우려면은 미적분학 이제 2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이변수, 3변수로 가는 것들. 다변량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다변량 캘큘러스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들이 많이 있어서 다변량 미적분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에